비전 프로의 가장 큰 단점은 비전 프로를 벗었을 때다. 지금까지 나온 가상현실 기기 중에서는 최강이다. 애플이 설정한 방향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세대는 솔직히 좀 아주 폭발적이기는 쉽지 않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렸던 디바이스를 결국은 발전시킬 거니까 애플은 그걸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반가운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단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네. 책상에 앉으니까 뭐 옛날 생각도 좀 많이 옛날 생각 나고. 저희가 또 미국도 같이 갔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같은 회사에 있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HS 아카데미 어떤가요 분위기가? 너무 좀 따뜻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좋아요. 네, 저 그 이 장소가 낯선 장소는 아닌데 더 좀 공간도 따뜻해지고 사람들도 좀 따뜻해진 것 같다. 근데 워낙 좀 따뜻하신 분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이 정도로 하고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에 나온 새로운 제품 중에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냈는데 네. 비전 프로를 들어보니까 거의 사용한 것처럼 느낌이 들 정도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1번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아마 들으면서 어이없을 거야. 어떻게 넌 사지도 않고 리뷰를 하냐 그랬는데 제가 리뷰 영상은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 항상 애플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항상 만들어왔던 회사잖아요. 애플은 회사죠. 그럼 애플이 한다고 하면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애플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사실 원래 살까 하다가 처음에 리뷰를 보자마자 이거 아니다 바로 일단 드랍했어요? 일단 바로 드랍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은 게 그냥 사고 영상 찍고 당근에 팔면 됐었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그냥 어차피 지금 그 이미 시기는 좀 놓쳤다고 생각해서 살 것까지는 아닌데 리뷰를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 쓰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사진 않았다. 그러나 네, 이제 어떤 맞았습니다. 느낌이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보니까 어때요?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모든 리뷰어들의 공통적인 평인데 지금까지 나온 뭐 가상현실 기기 중에서는 최강이다. 이거는 거의 뭐 하나 최강이다. 또 하나 또 재밌는 평 중에 하나가 컴퓨팅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라는 좀 평인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저는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지금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스마트폰을 쓰는 거고 네. 스마트폰 통해서 이것도 컴퓨터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컴퓨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이제 우리가 맥북 뭐 아니면 뭐 그냥 PC일 수도 있고 이런 컴퓨터를 뭐 노트북일 수도 있고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쓰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두 가지의 컴퓨터 이용 방식이라면 하나가 더 생겼다. 그게 바로 이제 애플이 말하는 공간 컴퓨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비전 프로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는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쓰고 나면 이제 무한대의 공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공간이 모니터로 한정 지어졌다면 그 비전 프로를 쓰는 순간 이후부터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공간이 다 디스플레이 공간인 거고요. 집에서는 특정 위치에 특정 모니터를 마치 갖다 놓은 것처럼 바깥 화면은 무조건 뭐 창문 쪽에는 무조건 뭐가 있게 하고 뭐 요리하는 곳 위에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요리 유튜브가 나오고 있다거나 여기엔 무조건 뭐 고든 램지가 요리하는 요리 유튜브가 나오고 있고 피아노 연주할 때는 뭐 피아노 악보가 그 앞에 항상 있고 네.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이제 내 예를 들면 집 안에서도 쓸 수 있게 집의 특정 공간에 알맞은 그런 앱들이 배치될 수 있게 해놨다? 세팅을 해놓는구나. 네, 그런 세팅 같은 것들을 해놓는 게 어떤 공간에 기반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저는 가장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제임스 카메론이나 뭐 존 파브르 같은 아마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만한 감독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평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종교적인 경험이었다. 그 표현이 워낙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평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베니티 페어라는 이 되게 유명한 또 그 미국의 그 미디어인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비전 프로의 가장 큰 단점은 비전 프로를 벗었을 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전 프로의 가장 큰 단점이 비전 프로를 썼는데 너무 경험이 좋아. 근데 비전 프로를 벗고 났더니 갑자기 모든 세상이 너무 밋밋하고 평평하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에. 막 여기서 뭐가 폭폭 튀어나오고 뭐 공룡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비전 프로가 줬던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오히려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줬어 이런 거네. 현실은 너무 싫고 막 이런 거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표현도 좀 재밌었는데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리콘밸리의 모 투자자가 익명의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플은 그 디지털 펜타닐 판매상 아니냐. 아 디지털 마약 판매상 아니냐. 이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계속 이런 그 헤드셋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네. 스마트폰 때도 사실 좀 비슷하긴 했는데 애플이 만든 엄청난 디바이스에 사람들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아이러니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커넥션은 더 멀어진다는 거죠. 실제 사람과 사람은 더 멀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 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셋을 그냥 끼면은 이 사람이랑 우리가 더 대화하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 보니까 막 혼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말 걸기가 좀 어렵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멀어진 느낌? 이 비유가 전 좋은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장에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친구가 돼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너무 이거 어차피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이 비유가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예비군 훈련장의 모습이 스마트폰 이후로 완전 바뀝니다. 쉬는 시간에 다 이러고 있는 거죠?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인터랙션이 사라지는 되게 슬픈 사회가 됐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좀 비전 프로가 만든 거 아니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1세대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흥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오큘러스랑 다르게 밖에서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든 가상 헤드셋 오큘러스까지는 밖에서 하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집에 이제 거실에 물건들 다 치우고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물건을 없애고 했어야 되는데 하려면 네. 왜냐하면 그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쓰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 밖에 가상현실 세계만 보이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쓸 수는 없었던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소비되어야 하는 어떤 디바이스였다면 비전 프로는 아예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도 된다. 너 그냥 걸어다니면서 쓰고 지하철 타면서도 쓰고 뭐 타임스퀘어 앞에서도 쓰고 그래라 라고 만든 거잖아요. 애초에. 놀라운 변화죠. 네, 어차피 이제 그 헤드셋을 통해서 바깥이 밖을 보면서 가니까 만약에 이게 눈 가리면서 돌아다니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보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한 마케팅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이거를 다 부러워해 사람들이. 다쳐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네. 그죠. 이게 아이팟 나올 때부터 애플이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팟을 초창기 진짜 아이폰 말고 네. 아이팟 초창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흰 이어폰을 기억합니다. 그게 그 당시까지 이어폰을 흰색으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팟의 애플 정품 이어폰은 흰색이었어요. 그게 애플의 어떤 마케팅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 나는 애플 제품 쓰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게 하는, 당당하게 이거를 노출시키는 마케팅을 해왔는데, 그게 결국엔 나중에 이제 흰 콩나물로 바뀌고, 콩나물로 바뀌었죠. 네, 콩나물로 바뀌고, 그게 이제는 또 그 비전 프로로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1세대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비전 프로가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조금 됐거든요. 네. 한 4, 5일 됐어요. 네. 4, 5일 정도 된 이후에 후기들을 최근에 후기들을 또 봤거든요. 네. 최근에 실제 사용한 다음에 이게 1, 2일 후기랑 한 일주일 후기랑 또 달라. 1, 2일 후기가 약간 이런 거 처음 써본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라는 반응이라면 이제 며칠 전 이제 제가 몇 시간 전에 후기들 막 이런 것도 막 다 찾아 보는데 여기서 느끼는 건 좀 뭐냐면 몇 시간 전에 후기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핸드폰 쓰실 때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유튜브 많이 보고 그쵸? 네, 기사 보고 네, 유튜브 보고 기사 보고 주식 보고 생각해보면 하는 게 웹브라우저를 쓰거나 웹브라우저에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소비하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이런 거 보겠죠 사람들이? 카톡 할 수도 있고 그거 굳이 하는 게 스마트폰이 더 편하다는 거야. 막상 내가 이걸 쓰려고
며칠 동안 내가 네. 비전 프로 써야겠다 생각하면서 이걸 쓰니까 아 그냥 누워서 그냥 뭐 이렇게 핸드폰 들면 바로 내가 카톡 할 수 있고 뭐 물론 뭐 유튜브는 뭐 좀 더 앉아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유튜브가 전용 앱은 없긴 한데 어쨌든 유튜브는 뭐 비전 프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웹 브라우징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냥 뭐 누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편한데 이게 컴퓨터 보면은 이게 더 익숙하기도 할 거고 익숙하기도 하고 더 빠른데 굳이 내가 굳이 이렇게 그렇게 무거운 것까지 써가면서 화면이 굳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집안에 곳곳에 필요한가? 이게 뭐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화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좀 반발심들이 최근 후기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찮다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저도 그 VR 기기들은 사실 몇 번 사고 몇 번 버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사고 버리고 네, 사고 버리고를 VR 기기 써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저도 신기해가지고 와 처음에 쓸 때는 와 신기하고 너무 막 썼는데 이게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제일 편한 거를 우리가 쓰는데 아직 비전 프로가 거기까지는 그런 효용까지는 못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핸드폰은 너무 쓰기가 쉬워요. 핸드폰은 내가 쓰고 싶으면 그쵸. 그냥 1초면 돼. 근데 비전 프로는 생각해보시면 이걸 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큘러스보다 편한 것 같아요. 오큘러스를 제가 많이 안 썼던 이유는 네. 저는 뭐 그전 것들도 써보고 오큘러스도 써보고 했었는데 많이 안 썼던 이유 생각해보면 이 주변의 장소까지 내가 치워야 돼요. 아. 어쨌든 요거 쓰는 것도 확실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헤드셋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밖에서 좀 다니기가 애매한 게 정말 마이너할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이 다 망해요. 이거 쓰면 중요하죠. 근데 남자들은 뭐 좀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이거 화장품 막 여기 묻어 다 묻어. 여기 딱 돼 있어. 네. 그렇게 돼요. 뭐 사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야 이거 약간 당장 대중적인 제품은 1세대에서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저의 느낌을 말하면 네. 애플이 설정한 방향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네. 애플이 설정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1세대는 솔직히 좀 아주 폭발적이기는 쉽지 않겠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는 애플 워치도 그렇고 애플 워치 아마 처음 나왔을 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구렸거든요. 애플워치 좀 애매했어. 배터리도 오래 안 가고 뭐 맞아. 이것도 너무 느리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굳이 말하면 뭐 심박수 좀 나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애플워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애플워치는 거의 약간 저는 거의 약간 필수품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폰 쓰는 사람의 거의 약간 필수품처럼 됐고 저도 사실 스마트워치를 써요. 그러니까 저조차 물론 이제 오늘은 안 갖고 왔지만 스마트워치 저는 운동할 때 이제 쓰는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구렸던 디바이스들을 점점 어떤 결국은 발전시킬 거니까 네 애플은 그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프로를 보면서 좀 약간 느꼈던 점? 저는 좀 그런 거를 약간 비전 프로 보면서 1세대는 애매하겠지만 결국 사겠다. 결국 나도 살 것 같다. 결국 살 것 같다. 네. 결론은? 결국 살 것 같다라는 좀 결론을 네, 저는 내리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할지 막 그리고 이제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혁신으로 이어지고 정말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아주 사소한 그 불편함조차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화장품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없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아직은 좀 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결국 애플이니까. 이건 인공지능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긴데 기술은 뒤로 가지 않아요. 뒤로 가지 않아다. 네. 뭐 명언이네. 네, 기술은 뒤로 가지 않는데 사람들의 실망과 기대는 너무 빨리 생겼다 사라지더라고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사람의 생각이. 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